밑에 있는 예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위에 조금 전에 봤던 것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요거, 요 부분하고 차이점. 보면은 다 똑같은데 여기 이 부분이 다르죠. 이 부분에서 얘는 그냥 function xy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argument type이라든가 혹은 y, x 타입, y 타입, return 타입을 굳이 지정하진 않았죠.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myAdd라고 하는 variable에서는 하는데 이미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타입스크립트 엔진에서는 이게 무엇이 x가 어떤 타입인지, x가 number라는 거, y 역시 number라는 거, 그리고 return 타입 역시 요거죠. return 타입 역시 number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impaired typ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없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하나 더 볼까요? 밑에 optional and default parameter 부분이 있어요. 요것도 우리가 이전에 좀 봤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는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function 해서 build name이란 게 있죠. argument은 1하고 그리고 return은 1합니다. 그래서 build name에 밥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밥은 뭐예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나요? expected two arguments but got one. 아규먼트가 두 개가 와야 되는데 왜 하나밖에 안 왔느냐는 거죠. 이게 자바스크립트와 다른 점이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죠.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죠? 아규먼트 수에 상관없이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타입스크립트는 정확하게 에러를 찍어내죠. 그다음에 이거 역시나 마찬가지. 아규먼트는 두 개가 와야 되는데 왜세 개가 왔느냐는 거죠. 그리고 두 개가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에러 메시지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옵셔널 파라미터 역시도 자바스크립트와의 차이점이 뭔지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옵셔널은 물음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옵셔널 아규먼트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 퍼스트 네임하고 지금 라스트 네임 물음표가 있는 것하고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라스트 네임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없으면 이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주더라도 이제 동작합니다. 옵셔널이니까. 근데 세 개가 하면 안 되죠. 어차피 옵셔널이 있든 없든 전체는 두 개를 넘어설 수 없잖아요. 아규먼트가. 그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 디폴트로 볼까요? 디폴트 역시도 자바스크립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디폴트하는 방식은 last name equals Smith로 디폴트를 쓴 거예요. 이거는 옵션이라고 달리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라스트 네임이 먼저 앞에 오더라도 되고 뒤와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컨솔로 간게 아무것도 없네요. 어쨌거나 뭐 일단 이것만 봅시다. 이것도 동작하죠. 왜냐니까 디폴트 값이 있으니까. 그죠? 두 개로 하더라도 동작합니다. 역시 디폴트 값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셋으로 개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아규먼트 수를 넘어서니까 두 개면은 제대로 동작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undefined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니까 보면은 first name 이번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first name에 default가 붙어 있고 last name은 없어요. 그러니까 default argument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가 상관없단 말이죠. argument의 순서 optional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니까 만약에 first name이 default가 will인데 밥을 주게 되면은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will 대신에. 그럼 두 번째 아규먼트가 없죠. 따라서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경우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뒤에만 값을 주고 앞에 건 디폴트를 쓰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undefined를 붙여서 쓰는 거죠. 그죠? 얘는 아규먼트 수를 초과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undefined 방식입니다. 레스트 파라미터도 보죠. 레스트 파라미터 using ellipsis. 그죠? 엘리프시스가 점 똥똥똥똥 찍어 놓은 거잖아요. 요겁니다. 그래서 이 레스트 오퍼레이터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죠? 스트링이고 스트링이고 따라서 개수가 아규먼트의 개수에 상관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많이 해제됐나요? 자, 보겠습니다. 필드 네임이고 퍼스트는 스트링.
last argument 돼 있죠. 여기에 build name equal build name pun equal build name을 넣습니다. 그죠? 뭐 이게 끝인가요? 뭐 다른 뭐 더 넣을 게 없나요? 이게 끝이네요. 자, build name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그 펑션을 build name pun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build name에다가 뭘 좀 줘보죠. 이걸 줘볼까요? 그래서 let employee name 해서 build name pun pun을 줘보고 그런 다음에 console log을 해볼까요? console log employee name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다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걸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딱히 의미가 있나요 이게? 위에 하고 다른 게 있나요? 딱히 다른 건 없는데 일단 남겨놓고 밑에 있는 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밑에 걸 같이 보면 더 되겠네. 자, 이것도 풀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빌드 네임이 이렇게 돼 있고 얘도 빌드 네임 이렇고 두 개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워버리고 그리고 let build name pun을 이렇게 넣어줬고 얘는 이렇게 타입을 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니까 이 두 개만 보면 되겠군요. 자, 이 두 개만 보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얘 1하고 얘를 2라고 한다면은 2는 이 build name pun2 여기에 들어갈 타입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빌더 네임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타입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얘는 그냥 담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코멘트를 더 달아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타입스크립트는 그냥 코멘트 시스템입니다. 주석을 다는 방식이에요. 그죠? 자바스크립트에 주석을 다는 한 가지 패턴일 뿐입니다. 지금 주석이 뭐가 붙어있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석입니다. 이 주석은 무엇을 설명하나요? 빌더네임펀2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펑션이고 그런 그 펑션은 첫 번째 아규먼트가 스트링이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레스트 오퍼레이터가 적용되어 있는 스트링 어레이이고 리턴되는 값은 스트링이다라고 하는 주석을 여기다 붙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주석을 붙이잖아요. 여기다가 빌더네임펀1 is a function which type of which type이라고 할까요? of which type is of which input type이라고 할까요? argument type이 낫겠네요. argument type is 요러하다는 거죠. 요러하고 and its return type is 뭐예요? 스트링이죠. 스트링. 이러한 주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 주석을 조금 더 보기 좋고 깔끔하게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이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 주석을 붙이는 한 가지 정형화된 패턴, 정형화된 방식이 타입스크립트예요. 그죠? 타입스크립트는 그 자체가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자바스크립트에 주석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근데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코멘트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 없다고 한들 이 주석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만 있다고 한들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